너네 네 마리야? 다섯 마리다 이 십새야. 부상자는 열어야 하지. 한 새끼, 딱 한 새끼만 죽일게. 병신들, 다 죽여버려! 예! 야! 마약반 이 양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하다고 본다. 예? 깡패 새끼들은 타이르면 말을 들어요. 근데 약쟁이 새끼들은 눈깔이 돌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덤비거든. 마약반에 걔네들 왜 모아놨겠냐? 뭐 마영사야 유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새끼 왜 나가서 지랄이니?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영호는 UDT 특전사 출신. 사람도 죽여봤다는 소문이. 장영사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출신. 옹박이 아니라 장박으로 불렸던 여자다. 재훈이는 야구부. 야구부요? 대한민국에서 연장 쓰는 운동부가 겁나 슬픈 게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고반장님은? 고반장 좀비설이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냐? 안 죽어, 그 영혼이.